안녕하세요. L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코드 번호가 00569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파미셀이라고 하는 종목은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파미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파미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미셀이라고 하는 회사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2020년도 실적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이 부분 저는 바닥권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바닥권 자리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다. 다른 건잘 모르겠지만 이 뉴클레오 시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더라. 그리고 이 PEG 유도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매출이 나와주고 있다. 참고로 이 PEG 유도체 그리고 이 뭡니까? 이 그다음에 이그 뉴클레오 시드 두 가지만 합한다라고 하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미셀이라고 하는 기업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때이 종목은 한 2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글쎄요, 이게 어떤 걸로 갈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는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고 올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오 연구개발 관련해 가지고 알코올성 강병변, 그다음에 발기부전, 전립선암, 난소암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가지 정도에서 또한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강경변 관련해 가지고 이쪽이 잘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주가가 뜰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 뉴클레오 시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걸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백신을 만드는 원재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백신을 계속해서 제조를 하게 될 것이고, 백신이 보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뉴클레오 시드에 대한 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뉴클레오 시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파미셀의 주가도 점차 우상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파미셀이라고 하는 기업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이 파미셀이라고 하는 종목은 적자 기업이 아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도 흑자를 기록했던 흑자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 20%밖에 하지 않고요. 당좌 비율 713%, 굉장히 좋다. 그리고 유보율이 87%인데 이 부분이 조금만 늘어나준다라고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BPS가 935원인데요. 이 BPS만은 상당히 큰 괴리감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바닥권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이 종목은 수량은 적지만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 3월 3일부터 16일까지 계속해서 사고 있다. 3일 날에 2,700, 4일 날에 5,800, 5일 날에 23,000, 8일 날에 44,000,
9일 날에 3,900, 10일에 2,400, 11일 날에 5,100, 12일 날에 22,000, 15일에 5,300, 그리고 16일 날은 4,100주. 어쨌든 간에 기관에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다.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좋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에 관련해 가지고 제조 방법 이 특허를 또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줄기세포 치료제 코로나19 중증 환자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작년 영업이익이 3.7배로 성장을 했고 사상 최고 실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7년도 적자였고, 2018년도 영업이익 3억밖에 안 됐고, 19년도 20억인데, 2020년도 20억을 충분히 넘어섰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파미세르암 비록 2017년도, 18년도 그렇게, 그닥 좋은 건 아니었지만,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아니죠. 재무가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미셀이라고 하는 기업은 계속해서 저는 보유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종목이 여기 7,500원 자리에서, 26,000원, 거의 뭐, 7,3은 21이죠. 3배 이상. 3.5배 가까이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간 이후에 조정이 계속 있었고, 이상하게 이 자리만 오면, 25,000원 자리만 오면은 이상하게 주가가 떨어지더라라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15,0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15,000원, 16,000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고가 대비했을 때 상당한 하락이 있었다. 반면에 기업은 좋아졌다. 그렇다고 하면 어쩌면 지금 자리가 저가 매수의 찬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려 보시면 장 시작하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고 해서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인 8시 반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내려 보시면 이렇게 장중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추천주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